막내 준일에게도 좁고 어두운 하수구를 통과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군요. 바보, 형님도 바보. 재밌네. 에, 끝까지 땡기면 되죠? 끝까지 땡기면 되죠? 근데 여기도 지금 물 안 나오는데? 뭐 어디가? 여기서. 아, 또 나가봤지 안 나가지. 아, 나가봤어요? 갈게요. 자,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네, 형님. 물려, 잠시만요. 어, 나와요. 터졌어, 터졌어. 하하, 드디어 성공이군요. 형님! 일로 와, 물! 비록 힘은 들었지만 어렵게 이뤄낸 일이기에 기쁨이 더욱 큰데요. 우리 막내 이 물맛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죠? 아, 형님, 우리 마을 최초 간수 시설. 세세세. 하지 마. 좀 씻자. 오, 시원해. 이 짜릿한 시원함은 땀 흘려 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일 겁니다. 우루과 사람들은 이거 해봐야 알지. 아, 진짜 좋아하다. 물을 끌어오는 데 성공했으니 이번에는 점적 관수 설치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여주는 수시로 물을 줄 수 있도록 부직포 아래에 점적 관수를 반드시 연결해야 합니다. 물 양이 적다 그러면은 다 잠그고 하나만 틀어야지. 그래서 설치를 하는 거야. 광교 역시 처음 시도해보는 방법에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다른 작물보다 까다로운 재배법에 준비 작업부터 많은 땀방울을 흘리는 섬이마을 청년들. 자, 드디어 설치 완료. 이제 실험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든든한 우리의 마청이 결국 해냈군요. 멋집니다. 야, 됐나? 오, 최고인데. 형님 뿌듯한데 진짜? 가장 어려웠던 작업이 해결되자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여주 심기 준비 작업. 여주의 특성을 고려해 비닐 대신에 부직포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모두가 힘을 합쳐 멀칭 작업까지 서둘러 마무리합니다. 중간으로 일렬로 쫙 줄 잡아가지고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좀 짠 다음에 거기다 심으면 돼요. 떨구고 갈게. 네가 자. 내가 찍고 떨구고. 아, 작은 건 일단 심지 말고 성장한 것만 심을 게요. 작은 건 나중에 따로 심게. 여주 심기를 끝내기 위해 작업하던 청년들. 그런데 준일아, 아버지가 지금 사고를 당하셨나 봐.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당황한 용태와 용태가 걱정스러운 준일. 용태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뽑기가 가꾸기 할 거거든? 뭐예요 이게? 벌레 같이 생겼는데? 아, 코스모스 신데. 코스모스요? 저 밑까지 다 심었겠네요. 이제 또 이렇게 해서 싹이 크고 이제 코스모스가 내 뿌리가 나오는.